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창수입니다. 정말로 우리 공화당 창당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수를 자꾸 치시면은 호흡이 끊기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대구에 내려가서 살고 있는 거 활동하는 거 아시죠? 제 대구 사무실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 발표할 때까지 꼭 6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 저 이주선 박사님이 5분만 하라고 나중에 6시간 반 와가지고 5분 하는 건 참 내 평생 처음입니다. 나중에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인 수석대변인 첫 번째 1호 인사입니다. 작년에 대한애국당 창당 1주년이 다가왔는데 저를 부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참고 희한한 사람들이구나. 아니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 첫 번째 인사를 안 부르고 세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좀 정신이 차려져가지고 저를 부르길래 정말 숨도 안 쉬고 제가 오늘 왔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허투루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저의 정신적 동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창당을 참 제가 지켜보면서 참 너무나 큰 감동 속에서 지켜봤고 또 저는 1981년 제가 26살 때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부터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해온 사람입니다. 대한애국당도 제가 관찰해 하고 있는 정당의 하나입니다만 단지 그런 제가 관찰하고 있는 정당의 하나가 아니라 정말 저의 동지들이 뭉쳐있는 그 결사체, 그 집합체라는 참 뜨거운 관심을 저는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 우리 공화당은 건국 이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자생 정당이요, 불행력, 추진력, 애국심. 그 어떤 면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당 모델을 제시했고 그것이 지금 정착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제가 호흡이 끊겨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리고 질량을 세게 치시고 제가 지금도 저는 기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금도 칼럼을 쓰고 이제 방송을 하죠. 근데 윤창중이 40년 정치부 기자 중에 그 생활 속에서 단 한 번도 조지지 않은 당이 대한애국당이고 우리 공화당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을 도와줄까? 정말 제가 헌신의 힘을 제가 다해서 정말 도와드린 거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저기서 앉아서 보니까 창당 2주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조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지금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윤창규가 지금까지 안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조원진이 홍문종만 안 좋은 거 지금까지. 근데 오늘은 좀 조지하겠습니다. 왜냐? 2년이 됐으니까. 예? 저도 안 멀어져 이제.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창당을 한 지 2년이 됐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왜 석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어? 아니 이건 역설적입니다만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저 감옥에 두고 감옥에서 정말 엄청난 시기를 겪게 하시느냐.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박수치고 우리끼리 문재인 욕하고 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네? 우리끼리 막 풍해하듯이 뭐 막 문재인 욕만 하고 쉬워요.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쳤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당 2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심 어린 정말 제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런 질문을 한번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안 치시네. 그러니까 쓴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창당 2주년이 됐다 이거예요. 물경 2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태극기 집회하는 걸 보고 정말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정말 깊은 감동에 빠져 있게 됐었고 또 여러분들을 앞에서 제가 연설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당원도 아니면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2년 동안 문재인 정권 왜 무너뜨리고 했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태극기 집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재인을 지금 무너뜨리지 못했잖아요 지금. 예. 우리 변명하지 맙시다. 이것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제가 지금 6시간 기다렸다가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귀에 좋은 소리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네?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게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정말 억울해하실 것만. 아니 억울한 심정 저도 알고 있어요. 나도 억울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에 대한 질책이세요. 야, 2년 동안 내가 뭘 했길래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그대로 계시고 문재인은 저러고 있냐. 이걸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냉정하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문재인 타도와 관련된 우리의 전술과 전략을 한번 좀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한번 시도해 볼 필요는 과연 없겠느냐. 네. 그 제가 대구에 참 50년간의 저의 서울에서의 활동 무대 저의 생활 근거지를 완전히 정리하고 대구에 내려갔습니다만 제가 느끼고 서울에서 느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정말 참을 수 없는 이 동정심, 이 안쓰러움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것 외에 수십 배, 수만 배 굉장하구나 라는 걸 저는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 참 내가 대구에 잘 내려갔구나. 이번 주에도 제가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를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왜 당신네들은 친구가 하느냐? 응? 대구, 경북의 대학생 교수들은 왜 친구가 하느냐?
대구 경북의 지식인들을 왜 치우고 가느냐라고 제가 지금 외치다 왔거든요. 저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국 사태, 조국 사태는 저는 문재인의 위기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조국 사태는 조국 사태가 제기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심각한 위기는 저는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번에 조국을 막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될 거냐?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없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도 되느냐? 어제 그 패스트 트랙에 올린 연동제 선거제가 통과되는 장면을 제가 종표로 지켜보면서 정말 자유한국당에 대한 저의 기대는 요만큼 있었는데 그것까지 완전히 저렇게 개한테 줘버렸습니다. 그걸 김무성이 나경원이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장재원이 하나 나와가지고 무슨 뭐 각설이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싸워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부조와 잔존 세력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말이죠. 응?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 국회에서 그 방망이 칠 때 그냥 무사 통과되는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응? 이 썩어빠진 이 기회주의, 이 부조와 반동 세력의 총 집결지가 뭐냐? 이건 자유한국당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되는, 왜 우리 공화당이지?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아스팔트에서 싸워온 그 투쟁력, 그 야성, 어? 그 추진력, 그 단결력을 이번에 완전히 발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남들이 아닌 거예요, 남들이. 자유한국당한테 의존하지 말고, 자유한국당 욕하지 말고, 여러분들 면피하지 말고, 우리가 조국을 끌어내리겠다고 광화문에서 시위하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 공화당한테 굉장한 기회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공화당조차도 눈에 띄지 않는다면은 우리 공화당에도 큰 위기가 올 겁니다. 네. 제가 대구에 가보니까 자유한국당 욕하다가 지치면 우리 공화당 욕해요. 이건 제가 지금 대구에서 풍찬 노숙하면서 내 이런 말 전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건 금과 옥조 같은 얘기예요. 택시 딱 타고 있으십시오. 자유한국당 욕 어마청나게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은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 또 욕한, 이게 지금 민심이야. 어? 그 사람들 뭐 하는지 모르겠다. 맨날 태극기만 들고 말이야. 어? 뭐 하냐고 막 이러는 거야. 아, 내가 왜 우리 공화당, 뭐 대표입니까? 뭡니까?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 뭐, 저것도 이사 아닙니까? 뭐 어쩌고 이러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오늘 진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요번에 조국을 막지 못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가문을 걸고 오늘 이 순간부터 머리를 짜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조국을 끌어내리는 그 전술과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10분이 다 넘었다. 아, 예, 예. 아이, 참. 그런데,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공화당, 대한애국당이 만들어질 때에 제가 그 연설을 하고, 사실은 우리 공화당 당원이면서 윤창중을 욕하면 그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제가 대구에 내려갔더니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한 몇십 명이 찾아와가지고 입당하이소! 입당하이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나보고 입당하라고 해서 내가 지금 무슨 입당을 하라고 여기 온 사람이라고 말이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발 완전히 끊고 안 와. 네? 정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윤창중 욕하면 욕하면요 그 정벌마저 정말 예. 농담이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수 우파의 대한 정당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역시 조직이 2년 정도 가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고 느낄 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들어옵니다. 관료주의화가 됐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기미를 제가 느낍니다. 예, 자유한국당을 닮아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2년 전에 대한애국당보다도 아주 투박한 그 투박한 야성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아니죠? 억울하죠? 그럼 분발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 공화당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 정말 겸손한 태극기 세력. 나는 우리 공화당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 이런 소리가 국민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네. 정말 이건 제가 작심한 저의 고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니까 우리 동네에 누가 있는데 그 양반이 우리 공화당 당원이다. 근데 내가 참 정말 우리 공화당 내 지지해. 이런 소리가 나오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참 제가 이 판정일 씨라서 말이죠. 이게 아니 꼰 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화당 당원이 벌써 벼슬이 됐어요. 동네에서 네? 완장이 됐습니다. 그런 소리를 저한테 많이 해요. 창당 2주년에 제가 절대 여러분들한테 재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해가지고 당원이 100만, 200만 전 국민이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 여러분과 저와 함께 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